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텐데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올 심중섭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10가지의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심중섭 전문가님, 지난주 어떤 종목 리뷰할 예정인가요? 지난주에 동국 RNS를 관심 종목으로 뒀었는데요. 네. 그날 이후에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을 하면서 한 9.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좀 조정을 주고 어제도 한 1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10% 상승 후에 오늘 매도선 위쪽에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봉상으로 봐도 지금 1차적으로 한번 갭 하락한 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 높이면서 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직은 매도할 때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보유하시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중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으실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 RNS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9.27%의 상승력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금 더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김시은 팀장님은요? 네, 뭐 비슷한 관련주였던 유니온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8%대 수익률이 났었는데 일단 뭐 이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나오고 있고 일단 관련주에서 대장주로 꼽히고 있던 동국 RNS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모습을 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관심 있게 볼만하다. 일단 주가가 조금 눌리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눌림목 매수 여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관련 부분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온까지도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비슷한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셨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심중섭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수젠텍을 시작으로 파워넷, 지투파워, 공부우먼, 유일로보틱스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김시은 팀장은 상신 EDP, 나노신소재, 소마젠, HPSP, 캠시스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 공개가 먼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종석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수젠텍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좀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네. 감기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또 코로나19도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어서면서 최근에 1.09로 9주 만에 다시 1을 이상을 기록하면서 지금 조금 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좀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독감, RSV, 또 코로나가 결합한 트리플데믹까지 또 우려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질병관리청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또 재유행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좀 보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차트를 좀 보면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좀 보였었거든요. 하락을 좀 보이면서 최근에 저점을 좀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8월과 9월 달에 하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21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10월 14일 날 강한 저항선이 21선을 돌파한 후에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시면 중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금 확산세에 접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 거래량도 함께 동반되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상신 EDP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뭐 캔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인데 배터리를 이제 외장하드로 안전하게 보관하게 이제 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은데 네. 일단 최대 고객사가 삼성 SDI입니다. 일단 매출 비중이 80%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 고객사 배터리가 양산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대형 캔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건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수요에 맞춰서 물건을 대야 되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헝가리 공장에서 16개의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올 초에는 4개 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9라인 그리고 10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적인 부분이 크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를 특히 톡톡히 볼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일단 10% 이상의 마진율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 일단 뭐 삼성 SDI의 협력사로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주가가 일단 크게 거래량 붙으면서 추세가 상승을 했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지지 여부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신 EDP 시간 맞추시냐고 네, 너무 빠르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투자 포인트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리자면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그 케이스, 모멘텀 이야기해 주셨고요. 5일선 여부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정서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파워넷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났을 때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주목을 받으면서 6%대 강세가 포착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지나간 이슈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나간 이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이 대부분 다 저점에서 조금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상으로 21선을 돌파한 후에 21선의 어떤 지지선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 네. 최근 뭐 카카오 목통으로 인해서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 원인 중에 하나가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지금 부각이 되면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대체한다는 것이 좀 주가의 좀 흐름을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9일 공시를 보면 최대 주주인 위지트를 상대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금액은 한 50억 원이고 20억 원은 시절 자금에 나머지는 운영 자금에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파워넷이 지난 한 9월 달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21선을 좀 건드리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거래량을 좀 초반하면서 21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61선을 한번 건드려줬습니다. 그래서 단기 평선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61선에서 한번 파동을 거친 다음에 1차 목표가를 112나 224선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61선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 112나 224선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넷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닥을 딛고 단기 반등을 하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나노 신소재입니다. 사실 최근 또 2차 전지가 또 핫하잖아요. 그런데 네. 저의 개인 투자분들의 고민이랄까? 2차 전지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원통형 관련해서 상신 EDP를 담을지 네. 아니면 소재주를 담아야 될지 어쨌든 포트폴리오에는 관련 종목을 한 종목만 담아야 되잖아요.
네, 네, 뭐 그렇다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투자자들의 일단 거래라든지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좀 안정하게 좀 투자를 하시고 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나노 신소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네. 일단 좀 상신 ETF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를 일단 차트의 위치를 봤을 네. 때 약간 위에 아래에서 올라왔다가 거래량 붙으면서 좀 상승했다 보니까 네. 조금 가격적인 거래라든지 탄력적인 좀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 같은 경우 꾸준하게 우상향 했어요. 꾸준하게 우상향 하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뭐 자리를 다시 잡고 120선을 좀 지지를 받게 네. 되면서 다시 한번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단기 평서 같은 경우에도 정배를 그리면서 좀 꾸준하게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사업 내용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독보적인 위치와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수요를 봤을 때 충분히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고 일단 캐파 증설에 대해서도 본격화가 될 것을 보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해외 생산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완공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고 한국에서는 6,000톤 그리고 중국에서는 7,000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특히 추가적인 매출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2년 뒤에 매출이 예상 매출이 3,800억 원이 나온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 상당히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태양광 전지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함께 관련해가지고 관련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나노신소재를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심종섭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G2파워인데요. 최근에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입니다. 네. 네. 네, G2파워가 신규 상장주로서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게 한번 탄력을 받으면 굉장한 상승을 좀 보이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수원에 폴란드 원자력 신축 사업 수주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확보하고 정부가 또 원전 기자재 기업 수출에 대한 지원을 밝힌 것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이 좀 좋아서 좀 가지고 온 종목인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7월과 8월에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9월에 하락하는 패턴을 좀 보였거든요.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게 이제 10월 20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단기 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21선을 돌파한 후에 그 다음 날 갭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갭상승을 보이면서 61선과 112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61선과 112선에 지금 어떤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밀려 내려온 듯 합니다. 지금 뭐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분봉상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한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거치고 있거든요.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상승적으로 오늘 분봉은 상승적으로 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한 112선 위쪽으로는 오늘 올라가서 끝날 것으로 그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주는 이 기회를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뭐 지지선으로 보자면 지금 알겠습니다. 네, 심종섭 전문가님의 종목 G2파워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소마젠입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수젠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비슷한 이슈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인 게 있을까요? 그 소마젠 같은 경우는 유전체 분석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일단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외 진단 키트에 좀 강점을 두고 네. 있는 회사고 일단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를 분석하는 시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수젠텍도 마찬가지 인데 일단 뭐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인데 이제 일단 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기술력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이다.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유전체 분석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일단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체 정보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렇게 되면 병에 대한 취약성이라든지 약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이 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고 있는.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굉장히 쉽게 가다 보니까 일단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의사를 쉽게 만날 수가 없어서 이런 서비스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 기업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본토 내에서 일단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10%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유율 유지에 따른 일단 매출적인 부분에서 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더나와 함께 성장 중에 있습니다. 모더나와 유전제 염기 서열 분석 서비스 계약을 연장을 했는데 2014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연장이 되고 있고 계약 금액 또한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더나뿐만 아니라 뭐 존슨 홉킨스 의대라든지 베리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기술력을 갖고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심종섭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공구음원인데요. 이 종목 최근에 시황에 대한 변동이 너무 심해서 네. 왜 심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네, 가격 전략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공구음원은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G2파워가 공구음원과 오늘 그 토픽 종목으로 두 종목 중에 어느 종목을 고를까 상당히 좀 고민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공구음원은 2분기 매출액이 189억, 영업이익은 5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8.9%, 영업이익은 38%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자사물 중심의 매출 확장과 더불어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매출 성장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가장 큰 성장성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차트 흐름을 보면 최근에 우상증자 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6월, 7월 달에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의 이제 8월, 9월 거의 한 3개월 정도 좀 쉬었다가 지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그 흐름을 좀 보면 8월 18일 날 어느 정도 그 거래량을 좀 세우면서 이전에 21선과 61선을 좀 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횡보를 좀 보였어요. 횡보를 좀 보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이 이제 매수 포인트가 이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인데 이 빨간색 화살표가 10월 14일 날 생겼습니다. 10월 14일 날 생긴 후에 최근에 이제 20일경에 이제 거래량을 좀 세우면서 움직임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60일선과 21선의 어떤 저항선을 좀 봤던 게 지금 최근에 거래량 세우면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방송 전에 들어올 때는 마이너스 4% 정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번 112일선을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분봉상에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파동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파동을 좀 보이고 있고 오늘 뭐 분봉상 112선에 지금 걸려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2선 위로만 지켜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우선은 바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패턴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구음원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9%까지 좀 급등락이 있는 종목입니다. 접근하실 때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HPSP를 가지고 왔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닐링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세계 유일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 기반의 고압 어닐링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이력이 나타나게 됐는데 일단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환경이 필요한데 일단 기존엔 열 처리로 진행을 했다면 수소 처리를 해서 일단 반도체의 미세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에 있어서 미세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비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제조사라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인정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작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00억 원대, 452억 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는 1,490억 원 그리고 800억 원대를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매출적인 부분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50%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률이 더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좀 좋지 않은데 개선이 된다면 그에 따른 신규 라인이 투자할 것으로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도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 연간 생산이 가능한 장비 수가 40여 대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수주량이 그 부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을 2배 정도 증설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부분을 채울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 중이죠. 반도체 초격차 그리고 경쟁력을 위해서 1조가량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정수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마지막 종목 유일로보틱스를 갖고 왔는데요. 네.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과 같이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좀 좋아서 갖고 왔습니다. 예, 유일로보틱스는 최근에 이제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부진 7,800평 그리고 뭐 공사 비용 한 260억을 들여서 2023년 전반기부터 착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로보틱스는 1,600개 정도의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삼성의 무인 공장을 2030년도에 도입한다고 해서 이전에 주가가 조금 상승을 좀 보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전에 이제 오를 때 7월 달에도 한번 장대 양봉 띄우고 조정 주고 올린 다음에 또 한 번에 8월 달에도 한번 장대 양봉 띄우고 올렸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금 흐름을 보면 지난 9월 달에 제가 이제 설정한 매도선에 걸렸다가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 거래량은 지금 서고 있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으면서 지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전에도 21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저항선을 좀 보이면서 흘러가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좀 61선이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21선 돌파 후에 지금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지금 저항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중기적으로 보시고 21선에 도달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61선에 좀 왔을 때는 좀 지켜보시는 걸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지 이게 한 번에 모든 금액을 투자하면 조금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은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오르는 종목이거든요. 튀어 오른 다음에 조정주고 튀어 오르고 조정주고 튀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유일 로보틱스에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좋아하시는 종목을 좀 쭈루룩 나열해 주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캠시스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규 모델의 카메라 모듈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테슬라에도 이제 카메라가 확대된다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 카메라 모듈 수가 늘어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기존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자회사에 대한 성장성도 크게 기대가 된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분에서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EM플러스와 함께 MOU 체결하면서 소형 전기차 부분에 대한 이제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부각이 받았었는데 올 초부터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판매량이 80% 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 각형 배터리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크게 시세를 분출하면서 관련 모멘텀도 함께 부각이 되었었는데 일단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련 모멘텀이 큰 부각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나중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점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폭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실적도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시스에 대해서도 투자 전환 포인트 이야기해 주셨는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총 10가지의 종목 저희가 순서대로 들어봤고요. 이제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선정을 해 볼 텐데요. 심종섭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G2파워나 공구우먼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네. 공구우먼 같은 경우는 어제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하면서
오전에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1시 반 되니까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의 한 17% 18%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면은 좀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은 그래도 조정을 주면서 좀 안정적인 종목인 G2파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투파워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뭐 이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좀 조정을 주는 흐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종목은 6,800원 정도 21선, 21선이 계속 변하잖아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지난 그 9월 2일 날 그리고 9월 1일 날과 9월 2일 날 하락갭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9월 2일 날 하락갭을 보인 종가 11,800원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지금 뭐 61선과 112선에서 지금 등락폭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7,900원대에서 매수를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좀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G2파워 공구음원과 조금 고민하셨는데 공구음원은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G2파워 가격 전략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세현 팀장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캠시스를 가져왔는데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좀 눌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좀 약간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이 부각이 되기만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150원에서부터 현재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을 안고 있는 캠시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도 10가지 종목 선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심족섭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